초능력까지 어떻게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이런 신선한 영화를 다시 구상하게 되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. 기획해서 이제 촬영을 들어갈 때쯤에 아이디어를 정리를 했었던 것 같고, 보통의 소시민적인 사람이 어떤 큰 능력을 가졌을 때 숨길 수 있는 재미난 일들,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 보자. 저희 부산에 이어 그 염력도 엄청난 비주얼이 또 기대가 되는데, 염력을 어떻게 그 비주얼을 구현하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. 이 주인공이 갑자기 염력을 얻은 인물이기 때문에 염력을 제어를 잘 못한다, 염력을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른다라는 컨셉을 좀 줬어요. 그래서 그거를 막 뜨게 하고 뭐 이렇게 움직이고 이런 것들을 실제로 많이 했었어요. 재밌구나, 와 이렇게 찍는구나. 아, 내가 쓰면은 나도 저렇게 될 것 같은데, 나도 손동작을 저렇게 할 것 같고. 리얼리티한 부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타 영화들과는 좀 차별화된 어떤 룩을 보여주기 위해서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. 다른 한국 영화에 비해서 굉장히 압도적으로 와이어 액션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. 미술팀의 액션과 그 다음에 특효팀의 어떤 효과들, 그 다음에 CG팀의 이제 CG가 선박자가 맞아야 되는 것들이 많았어요. 많은 배우들이 와이어를 달고 하늘에 계시고 물건들이 막 줄에 매달려서 떠있고 사람들끼리 막 매달려 있는데 막 하는데 연극하고 있는 느낌도 들고 다 같이 모여서 저희 현장에 신기했던 게 CG 작업도 같이 이루어졌었어요, 현장에서. CG컷이 한 750컷도 나왔어요. 다들 진짜라고 믿을 수 있게끔 비주얼적으로 퀄리티를 표신감 있게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. 디지털 캐릭터라는 거를 처음 해봤잖아요. 그래서 제 얼굴 표정 같은 것들도 쭉 찍었고, 이제 전신 스캔 같은 것들을 하느라 한 120대 정도가 쫙 있는 데서 계속 막 찍고 이런 경험들도 했거든요. 재밌게 만들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만든, 네, 온 가족이 와서 볼 수 있는 많은 생각을 하실 수 있는, 염력과 함께 힘차게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2018년 새해에 새롭고 기발한 영화 염력 기대해주세요.